당진 부생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이 26일 현대제철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부생수소출하센터는 생산된 수소를 저장했다가 트레일러에 고압으로 적재해 유통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소 2,000톤이 당진 출하센터를 통해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에 공급됩니다. 이는 수소차 13,0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도 기존 수소 충전소에 공급되는 것보다 20% 이상 저렴해집니다. 현대제철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2030년까지 부생수소 6만 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단계적으로 제철소와 주요 사업장에 수송용 트럭, 업무용 차량 등을 수소연료전지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어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안에서 수소차용 수소공급 출하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는 인근 현대제철의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저장했다가 수소 튜브 트레일러에 고압으로 적재하는 곳으로 수소 유통 과정에선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번 출하센터 구축으로 수소 충전소보다 최소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수송용 부생수소가 공급될 전망입니다.